손을 뒤로 모아 옆구리 쪽에 대고 손이 있는 쪽으로 고개 넘겨볼게요. 고개를 움직이며 목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음은 반대쪽 할게요. 손을 반대쪽에 대고 손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넘겨주세요. 고개를 움직이며 뭉친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천천히 고개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무릎 옆에 두 손을 모아 한 팔로 원을 그려볼게요. 손 풀어서 무릎 옆에 놓고 팔 돌려주세요. 손끝을 바라보며 팔을 크게 열었다가 원을 그리며 모아볼게요. 다음은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무릎 옆에 손을 두고 크게 뒤로 보내며 원을 그려주세요. 호흡은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어깨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원이 부드럽게 그려지지 않고 끊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럴 땐 무리하지 말고 원을 작게 그려보세요. 다음 동작은 두 손을 잡고 척추 풀어볼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잡고 배꼽 바라보며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이번에는 가슴을 앞으로 밀며 천장 말아봐주세요. 목이 꺾이지 않도록 정수리를 길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두손 앞으로 뻗으며 마무리할게요. 천천히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